이번 시간에는 OSX, Mac에서 아톰을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자, atom.io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고요. 거기서 다운로드 포 맥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아톰을 설치할 수 있는 인스톨 파일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. 자, 다운로드가 끝나면 여기서 아톰 파일,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클릭하고요. 그리고 오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톰의 화면이 뜨면 성공적으로 아톰을 설치하신 겁니다. 자,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아톰을 실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제가 사용할 환경은 윈도우에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윈도우 기반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용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. 그리고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같이 다뤄드릴 거니까요. 다음 수업에서 윈도우로 수업을 하더라도 좀 섭섭해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